넷마블이 세계 최대 게임 업체 중국 텐센트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연합해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오는 21일 예정된 예비 입찰에 MBK 파트너스, 텐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넷마블이 넥슨 경영을 맡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의 투자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텐센트는 넷마블 지분 17.6%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넷마블이 컨소시엄에 텐센트를 끌어들여야 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인수전 참여 명분을 거론하는 등 국내 자본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넷마블의 이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텐센트와 손을 잡은 것은 결국 천문학적인 인수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텐센트의 조합을 배제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넥슨의 인수가는 최소 10조 원부터 시작돼 12조 원에서 13조 원까지 형성될 것이란 예견이 지배적입니다.